사경을 우리가 하면서 글자 한자 한자가 우리 마음에 젖어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자자입심이라 그래요. 자자입심. 글자 글자가 한자 한자가 다 우리 마음에 젖어든다. 들어갈 입자. 강의를 듣고 사경을 하고 또 뭐 다른 기회에 또 본문도 듣고 홀로 또 독서하는 그런 그 시간도 갖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글자 한자 한자의 이치가 우리들 그 심리 속에 조용히 스며들면은 그게 이제 우리의 사상이 되고 그야말로 정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이치인 것입니다. 제가 왜 그 경전 그 법공량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또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뭐 그전에 법무사 강원에 어릴 때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선녀를 공부할 때인데 선녀 책이 없었어요. 교재가. 그래서 삼경치고 다 이제 주무실 때 그 선녀 책을 이제 도반인데 빌려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그때는 전기가 없을 때니까 전기 없을 때라 하니까 신기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 사찰에 전기 없었어요. 전기 뭐 발명된 지가 크게 오래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사찰에서 전기 불사한다고 절마다 야단 법석이었어요. 전기 불사한다고. 곳곳에 이제 전기를 이제 넣는데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불사하고 또 어려운 절은 전기가 아주 늦게까지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어쨌든 범사도 전기가 없을 때인데 지대방에 몰래 촛불을 켜놓고 그 선녀를 한 권을 다 내일 배울 만치 좀 한 이틀쯤 배울 만치 넉넉하게 이렇게 노트에다 사경을 해가지고 그 교재는 이제 그 스님 책상에다 몰래 갖다 놓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경전 보급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들고 또 그 서유기 손오공이 주인공인 서유기 그 책 내용이 그 소설 내용이 삼장법사 현장 삼장이 인도에 가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구해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뭐 교통이 편하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걸어가고 기껏해야 뭐 그 소설에 보면 말 타고 가는 걸로도 돼 있고 한데 몰라 말을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말을 타고 간다 한들 걸어가는 사람도 상당히 또 수행자가 또 수행원이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 그 과정을 가는 게 그 요즘 뭐 흔히 소개되지만은 그 천산 남론이 천산 북론이 그 실크로드 길을 거쳐서 그 화염산이라고 하는 뭐 보통 40도 50도 펄펄 끓는 그 산을 넘어가고 또 숱한 그 짐승 같은 그런 그 이상한 종족들을 만나가지고 별별 그런 그 고초를 다 겪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도에 가가지고 우리 법화경 같은 이 불교 경전을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해와가지고 한문을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라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경전 한 권인 한 권이 우리한테 소개된 거야. 우리는 손쉽게 이렇게 그 접하니까 크게 뭐 소중하게 생각을 못하고 또 희귀하게 생각을 또 못해. 그런데 그때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무슨 그 다른 사람이 안 본 경전이나 어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요 몰래 혼자만 보는 거야. 혼자 보고는 혼자 아는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스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게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나가지고, 아이고, 저 스님은 무슨 책을 어디서 구입해가지고는 혼자 저렇게 보고 혼자 아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알려지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래서 참 이 경전을 우리가 쉽게 접하니까 뭐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어렵게 구해볼 때는 그렇게 소중하고 값지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 생각하면은 우리 한자 한자 쓰면서 우리 마음에 가만히 젖어들고 스며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몰라. 그래서 무한히 많은 사람들에게 막 나누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만에 있는 그 전공법사는 뭐 해외까지 외국에까지 그냥 법공양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우리 문수선에서 하는 이 법공양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되지 아직. 그래도 이제 차츰차츰 법공양이 조금씩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0페이지 다섯째 줄 중간부터 이게 이제 진실을 보이다. 진실을 보이는 내용이에요. 진실을 보이는 내용에 무슨 말이 있는가? 거기에 이제 개이 성불도라고 하는 구절을 이제 처음 썼습니다. 여기 여러 번 나와요. 이제 개이 성불도 다 이미 불도를 이뤘다. 성불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미 성불한 몸이다. 부처 인간이고 인간 부처다 말이야. 그 사실을 우리가 참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마음에 딱 개합이 되고 참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거다. 그래, 이상 없어. 현재 이대로가 다 우리는 부처님이야 하는 것을 확연히 알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자신에게 가르치고 첫째. 그리고 열심히 경전을 가까이 하고 사경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접하고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이치를 한번 깨우쳐보자. 그러면은, 인류의 그 행복과 평화가 바로 이 이치에 있다. 바로 이 이치에서 우리가, 행복과 평화를 찾아야지. 달리, 다른 그 길은, 아니다. 이런 그 어떤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네 구절 한 줄,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제불 멸도 후에 약인 선연심하니는 여시 제 중생은 개이 성불도니라. 그랬어요. 이게 개이 성불도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내가 그 법화경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불교 그 이야기를 할 때 개이 성불도라고 하는 이것을 참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처다. 뭐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제불 멸도 후에 모든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이 말은 멸도라고 해서 열반하신 후에 그 말입니다. 열반하신 후에 약인 선연심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선연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이는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기치고 뭐 그저 남을 해치는 사람도 결국 마찬가지야.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약인 선연심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하도 세상이 그 참 험악하니까 참 정직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량했으면 싶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로웠으면 싶은 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사람들을 교도를 하면은 상당히 영향이 있을 텐데, 정치인들은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참 그 안타까운 일이라. 정직해 하면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뉴스라든지, 뭐, 신문지상에 보면은, 전부, 정직하지 못한 그 어떤 그 사례들만
끊임없이 그래 뉴스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뭐 식품 회사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뭐 어디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구석구석에 그냥 그런 거 투성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량하면은 더 이제 세상에 살기 좋고 거기다 이제 지혜로우면은 거기다 더 이제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설련심으로 여시제 중생은 설련심 하니는 그랬어요.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은 개의 성불돈이라 다 이미 불도를 이뤘나니라. 그렇습니다. 뭐 꼭 참선하고 기도하고 경전 열심히 보고 무슨 주력하고 그렇게 해야만 불도를 이룬다 하는 그런 조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대로 부처의 작용이에요. 아주 위대한 부처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그 행하는 능력 그것이 아주 궁극적인 차원에서 부처의 능력이고 부처의 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선불교의 아주 고준한 그런 그 안목하고도 그 똑같은 그런 그 견해예요. 일단 한번 쓰겠습니다. 재불 멸도 후에 재불 멸도 후에 모든 부처님의 열반에 드신 후에 재불 멸도 후에 약인 선연심하니는 만약 어떤 사람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이는 약인 선연심 여시제 중생은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은 역시 제 중생은 개의성불돈이라.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개의성불돈. 부파경 쓰는 사람이야 뭐 선연심 뭐 하고도 남죠. 예, 성불돈이라. 전화 받고 쓰세요. 괜찮아요, 여기는.
딴 부패는 뭐, 그 전화 가지고 말해서 왔는데 여기는 전혀 그 말 안 합니다. 그대로. 개이 성불돈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하게 두 줄, 완전하게 두 줄을 다 읽어야, 그게 이제 문장이 좀 됩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재불 멸도이에 공양 사리자가 기만억 종탑하되 금은급 파리와 자거여 만호와 매개 유리 주로 청정 광 음식하야 장교어 제탑하며 거기까지 일단 재불 멸도이에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 열반에 드신 뒤에 공양 사리자와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 사리 부처님 사리가 전신이 전부 사리가 됐잖아요. 뭐 무슨 뭐 여덟 마리 나왔다든가 뭐 여덟 섬이 나왔다든가 그래가지고 아주 그 당시 인도가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들이 전부 군대를 그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사리를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많이 사리가 전국에 퍼졌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진신사리가 많이 와 있고 뭐 일본 뭐 여기 저 동남아 저 미얀마 태국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모셔놓고 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말하자면 공양하는 일인데 기 만억종탑호대 만이나 되고 억이나 되는 여러 가지의 탑을 세우되 그 말입니다. 미얀마 파칸이라는 데 가보신 분 있어요 혹시? 거기 가보니까 이게 딱 실감이 나죠. 예. 예, 딱 그대로야. 예, 무수한 탑이 큰 넓은 평원에 곳곳에 큰 탑, 작은 탑, 뭐 무너진 탑, 뭐 지금 새로 보수하는 탑, 뭐 별의별 탑이 그냥 그 넓고 넓은 깜깜한 광야에 그냥 꽉 찼어요. 그야말로 만억종 탑을 세운 거예요. 부처님 사리를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세상에 그 태어나서 부처님 사리탑 하나 세워야 이제 사람 노릇을 다 한 거다. 아마 이런 정도로 상식화되어 있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게 그런 어떤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금, 은, 급, 파리. 금으로도 하고 은으로도 하고 뭐 금을 이제 통째로 금으로 하진 못했겠지만 금을 갖다가 발랐죠. 거기 저 미얀마 그 제일 큰 탑 뭐죠? 쇠다곤 대탑. 쇠다곤 대탑에 칠해진 금이 예, 수십 톤 칠해졌어. 수십 톤. 톤으로 수십 톤 칠해졌어. 어마어마한 그 저 탑에 겉에다가 이제 그 금을 칠해가지고 그래 황금탑으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또는 은으로 그 다음에 파리로 그 다음에 자거 그리고 만호 이런 등등이 전부 보석이죠. 아주 값진 보석인데 매개이라고 하는 건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것도 보석의 일종이고 유리 예. 유리 구슬로 청정광 음식하야 청정하게 아주 아름답게 널리 꾸미고 장엄을 해서 장교 제탑하며 여러 탑들을 장교한다. 이것도 이제 잘 장엄한다, 꾸민다 이 뜻입니다. 잘 꾸미며.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그 부산에 어떤 스님 절에 탑을 이제 세웠더라고요. 그래 이제 와서 그 법문 좀 해달라 해서 갔는데 거기는 경주 돌을 갖다가 탑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자랑하더라고요. 경주 돌이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돌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 질감이 좋고 색깔도 좋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말하자면 부처님 탑을 모신다면 그렇게 아주 최상급으로 모시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부처님 사리탑을 그렇게 이제 최상급으로 그렇게 모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제 부처님 열반 후에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인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인도 이웃 나라에서도 저기 뭐 스리랑카로, 미얀마로, 태국으로 뭐 우리나라까지도 뭐 얼마나, 우리나라 탑이 제일이에요, 사실은. 화강석, 그게 제일 그 탑 조각하기 어려운데, 그 조각하기 어려운 그 석재를 가지고 그렇게 석가탑이나 다보탑 같은 그런 아름다운 탑을 모셨으니까, 그게 사실은 탑으로서는 제일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예술가들이. 다른 건 전부 이제 전탑으로 쌓은 탑이거나, 목탑으로 나무를 깎은 탑이거나, 뭐 인도의 그 뭐 높은 탑, 그래봐 산치대탑 같은 것도 뭐 흙을 쌓고 거기다 이제 전탑으로 쌓고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석재로서 탑을 한 것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일본도 가면 그 탑이 많지만 전부 목탑이잖아요. 거기 가면 목탑인 거를. 우리나라는 목탑 없어요. 전부 화강석 견고한 돌로 그렇게 탑을 쌓았습니다. 전탑이 몇 개 있긴 있죠. 분황사 같은데, 저기 또 안동 같은데 이런데. 아무튼 그 부처님 탑을 모시려면은 그렇든 최고급으로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사리에 공양하는 마음이니까 그마치 위하고 받든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쓰겠습니다. 재불 멸도에 모든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 제불 멸도의 공양 사리자,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 공양 사리자.